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2월 9일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으로 용서는 축복의 소고기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해결돼도 우리 영혼이 평안할까요? 생존보다 더욱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우리 영혼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모든 범죄와 문제는 바로 우리 영혼의 문제이고 우리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고 정결할 수 있을까? 매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 순서에 죄의 고백의 순서가 있고 죄의 삶의 선포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셨던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묻더라고요. 매 주일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죄의 고백과 용서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매주 하다 보면 죄의 확신에 대한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겠는가 염려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려고 할 때 베드로가 나서서 저희가 예수님을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겨하지 않냐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자 베드로는 어이 주님 그러면 아예 그냥 저를 목욕시켜주세요 이렇게 때를 썼습니다. 성질이 급한 베드로는 때로 귀여운 모습도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게 되으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예수님은 죄의 용서를 두 단계로 설명하십니다. 목욕하는 것과 바로 발 씻는 것. 우리가 목욕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구원의 사역을 목욕으로 설명하십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이신칭의를 말씀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발을 씻는 단계. 우리는 이것을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를 우리는 지울 수밖에 없는 왜?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의인으로 돌변하지 않습니다. 이 원리는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시민권을 받았지만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시민권 받지만 시민권 받았다고 갑자기 영어가 막 터져나오고 미국 음식이 맛에 입에 맞고 그런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여전히 김치, 된장찌개 맞습니다. 좋아합니다. 마찬가지 우리 몸도 여전히 우리가 법적인 의인의 신분을 받았지만 우리의 몸은 옛사람을 사랑합니다. 우리 온몸의 세포는 여전히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기적이고 내 육신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무나 죄의 습성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말씀을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짓고 미워하는 것 이것은 너무 익숙합니다. 본능적이고 육신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주시는 선물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예수님을 믿고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중보자 성령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가 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악한 마귀의 우리를 넘어뜨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담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그러면 성도의 가장 인격적인 특징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용서할 수 없다면 여전히 옛사람에 젖어 있습니다. 용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용서라는 말을 생각하면, 마음에 묵상하면 뭔가 불편하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이에 주님은 어떤 임금이 빚진 자를 불러서 결산해 주었던, 용서해 줬던 이야기를 통해서 용서라는 것은 무한대인 것이지 어떤 조건이 필요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왔습니다. 당시 유대나라가 로마 황제에게 1년 동안 바쳤던 세금이 8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라고 하면 도저히 개인이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빚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임금은 큰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완전히 탕감해 주었습니다. 신이 나서 나가다가 자기에게 아주 작은 돈, 100 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습니다. 목을 칩니다. 빚을 갚아라. 이것은 1만 달란트에 100만 분의 1 되는, 갚지 못하니까 옥에 가두었다고 했고, 그 얘기를 들은 임금이 다시 그를 불러다가 수감되었던 그 얘기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18장 31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냐면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냐면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런데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나에게 나쁜 일을 행했던,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그래서 그 피해자가 내가 당사자라면 더욱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정말 몸으로 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피해를 끼치고서도 전혀 미안해하지도 않고 사과하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 가운데 용서해줬다고 했는데 또 끊임없이 반복해서 힘들게 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 실천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주님께 솔직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거룩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너무 점잖게 드리는 노래 익숙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한 심령을 토해놓으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기도는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미워 죽겠습니다.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도저히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되질 않습니다. 도와주시고 용서할 능력을 달라고 솔직하게 우리의 감정을, 상한 심령을 토해 놓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내가 죄인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끔찍한 생각의 죄, 마음의 죄, 정말 목사인 내가, 장로인 내가, 전도사인 내가, 권사인 내가, 집사인 내가, 성도인 내가 이렇게 추한 생각을 하다니, 나의 정나란 모습을 사람들이 보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의 기준 앞에서 놓고 보면 얼마나 내가 추한 존재인지, 그렇게 깊이 내 자신을 인벤토리해 볼 수 있다면 내가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훨씬 더 정말 죄인 중에 두목이구나. 그럴 때 우리는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그 사람이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크신 십자가의 용서,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 엄청난 큰 용서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섬김의 원동력이 될 때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상한 마음을 토해놓으십시오. 거룩하고 멋있는 말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내가 무엇보다도 죄인임을 정말 사도 바울의 현재형의 고백처럼 내가 현재도 죄인 중에 두목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크신 십자가의 사랑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해결되고 치유학과 백신을 맞는다고 세상의 문제 해결될까요? 영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 무서운 재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혼을 잘 관리하는 한 해의 마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에게 해를 끼쳤던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에 쓴뿌리가 생기고 그 쓴뿌리는 우리 인생의 암으로 내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내 영혼에 먹구름이 끼고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 믿음 왜 성장하지 않냐고 항상 제자리 거리고 오히려 후퇴할까? 바로 어찌 보면 여러분이 용서치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믿음이 항상 제자리 걸음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활력을 원하십니까?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되 특별히 용서의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용서할 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용서할 때 마음의 쓴뿌리가 깨끗하게 제거되면 우리가 건강해지고 사람의 관계가 모두 달라질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참된 예배자로 우리는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순천의 양원에서 문둥병자 한센스병 환자를 섬겼던 손양호 목사는 결국 공산당들에게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 동신이 공산당에 의해서 비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두 아들을 죽인 원수 안재선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가족들이 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 미쳤어요. 그때 손양호 목사님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주님은 예수 우리에게 원수를 용서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내가 그를 용서할 수는 있어도 도저히 사랑할 수는 없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그를 사랑하려면 그가 내 아들이 되는 방법 외에는 도저히 용서 아니라 사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재선은 손재선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 안경섭 그도 원래 이 사실을 잘 몰랐다가 아버지가 운명하면서 이혼으로 너는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라 이혼을 했습니다. 자기가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얼마나 엄청난 정체성의 혼돈이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그가 거듭나게 되고 드디어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의 관장으로 수고하다가 이제는 아프리카의 부룬디에 있는 문둥병 나환자촌의 선교사로 지금 헌신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용서는 축복의 서곡입니다.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그 어찌 보면 새로운 축복의 서곡은 바로 우리의 용서일들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주의 놀라우신 영광의 빛, 생명의 빛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서곡 바로 용서입니다. 아무쪼록 용서의 열매를 통하여 2020년 한 해 마무리를 아름답게 장식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예배하기도, 찬양하기도, 기도하기도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생각하시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임마누엘로 한 주간 함께 하셔서 어디에 서 있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예배자로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